안녕하세요. 아젤입니다. 제가 오늘 또 신기한 거세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뭐 알고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제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신기하다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흔하게 쓰는 제품일수록, 아, 진짜 좋다! 이런 거는 또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좋다 싶은 거를 찾았기 때문에 신기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자기가 쓰는 건다 좋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것만 보여드릴 뿐이고요. 그 좋은 걸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사봤겠습니까? 그리고 써보고, 아, 이거 아닌데? 싶은 거는 다 쓰지도 못한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막, 그냥 그런 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써봤는데 안 좋았던 거를 어떻게 권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게 진짜 좋은 이유는, 제가 다 테스트를 해보고 진짜 확신이 들었을 때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좀왜 신이 나 있냐면 목욕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도 진짜 어렸을 때는 뭐 일주일에 두 번, 한번뭐 이렇게 공중 목욕탕을 갔던 세대거든요. 그때는 그게 막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막 수영장도 아닌데 막 수영장인 것처럼 막 같이 놀고 막 4시간, 5시간 있고 이랬던 세대고요. 그러니까 때목욕을 되게 좋아했었고, 좀 크고 나서 이제 내가 돈 벌고 이럴 때는 거의 뭐 과외를 시작하면서 돈을 좀 번다 싶을 때는 새신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때목욕을 받는 거를 또 되게 좋아했던 그런 아줌마거든요, 제가. 근데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고 나서는 그런 데 가는 게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뭐 사우나 이런 걸또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샤워를 매일 하게 됐죠. 근데 샤워를 맨날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샤워젤이 좋다. 이런 거는 향이 좋은 거. 그래서 막 겉멋이 있는 대로 들어가지고 코코 샤넬, 뭐 샤넬 넘버 5, 뭐 넘버 19번. 아니면 뭐 코코 마드모아젤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몸에서 막 그런 향을 풍기고 그거 쓰고 또 같은 라인으로 향수 써주고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 머리를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고 거의 향을 막 범벅을 하고 다닌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나이가 드니까 그런 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향이 과하면 이게 사람이 눈살이 찌푸려지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향수는 그냥 딱한 번만 뿌리는 그 정도로 쓰게 됐고 향이 좋은 바디 제품이 막 이렇게 내 몸을 또 부드럽게 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맨날 쓰는 거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를 쓰기에는 조금 사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사실. 뭐 돈이 엄청 많으면야 뭐 그런 거를 맨날 쓰겠지만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나이 들고 애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올가닉 뭐 아니면 애기 쓰는 거 같이 쓰고 애기한테 좋은데 나한테도 좋겠지 막 그런 걸 계속 썼는데 그렇게 막내 바디가 좋아진다 뭐 이런 거는 못 느껴봤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친한 그 에스테틱의 또 원장님께서, 우린 또다 친한 원장님 있잖아요. 헤어스타일로.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이거 꼭 써봐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처음에는 쓸까 말까 했어요. 솔직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샤워 같은 것도 좀 빨리 끝내는 걸 선호하지 이걸 막 시간을 엄청 들여가지고 어떤 그 도구에 집착하는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브러쉬를 그렇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뭔데 그렇게 좋다 그러지? 사실 이렇게 보기에도 약간 거칠거칠해 보이잖아요? 제가 승마를 했었는데 이게 너무 그말 빗기는 브러쉬랑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인가? 내가 이 몸을 이걸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번 이렇게 딱 긁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시원함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원하기만 한게 아니라 몸에 일단 각질을 먼저 제거를 해주고요. 제일 중요한 거, 혈액이랑 림프 순환을 정말 급속도로 빨리 해줘요. 이거 한번 마사지 하는 동안. 그래서 그걸 내가 눈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 종아리가 오늘 하루 종일 막서 있고 막 앉아 있고 막 돌아댕기고 이래가지고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욕하기 전에 이걸 이렇게 천천히 몸을 좀 정성을 들여서 뭐 그래봤자 5분에서 10분 투자해가지고 제대로 마사지를 하면 종아리가 바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줄어요. 그건 아마 써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고요. 너무 놀라실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뻣뻣해 보이죠? 뻣뻣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까칠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시원하거든요. 시원하다는 건 뭐겠어요? 이게 부드러우면 안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애한테 해줘도 전혀 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로 무자극이에요. 올가닉이고요. 그리고 베지테리안 그 식물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실 거예요.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잖아요. 사람 몸에 이렇게 먼지가 많다고?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빨래를 할 때도 애벌빨래 해주고 그 다음에 뒷빨래를 해주면 완전 깨끗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마른 몸에다가 이걸로 먼저 애벌로 씻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조된 몸에다가 마사지를 하면서 싹싹 이렇게 빗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샤워젤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스크럽까지 한번더 해주면 진짜 이렇게 내 몸인데 내가 계속 만지고 있어. 그리고 사실 뭐다 씻고 나서 더운데 바디크림 이런 거 바르기 좀 귀찮잖아요. 요즘 안 바르고 있어요. 안 발라도 내가 바디크림을 발랐을 때보다 더 부드럽다는 거. 진짜 내 몸을 내가 자꾸 쓰다듬고 있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 피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좀 많이 가꿀 수 있고 만지면 부들부들하고 이럴 수 있지만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몸이 확깰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뭐 서로의 몸을 막 만질 일은 별로 없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팔을 만졌을 때 어떤 사람 피부는 너무 촉촉하고 막 부드럽고 이렇잖아요. 그럼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 너무 막 솔직히 말해서 속된 말로 있어 보이고 막이 사람 되게 귀한 것 같고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그런 몸을 가진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진짜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중에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게이 브러쉬인데 지금 이 브러쉬랑 그다음에 스크럽이랑 같이 해가지고 세트로 너무 좋은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라고. 이게 또 한정 세트는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강조하려고 제가 지금 이 비디오를 찍고 있고요. 그래서 이 브러쉬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인스트럭션을 프린트를 해서 보내드릴 건데 그냥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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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돼요. 항상 몸 마사지는 기본이 밑에서부터 위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발목에서부터 이렇게 종아리까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종아리에서 허벅지까지. 뒤판도 마찬가지. 그리고 딱한 군데만 밑으로 쓸어주시는데 배. 배만 계속 밑으로 쓸어주세요. 뱃살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튼살이라든지 뭐 셀룰라이트 있죠. 매일 하시면 진짜 눈에 띄게 없어진다는 거. 그게 된다고? 됩니다. 해보시고요. 그리고 팔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 어깨 부분은 목에서부터 어깨로. 제가 다 그거 프린트를 드리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세요. 어떤 분은 이거 손잡이 길게 된거 없냐고 하시는데 이게 손잡이가 길면 땜 있는 것도 아니고 별 효과가 없거든요. 이거는 뒷판은 조금 아쉽지만 같이 사는 남편, 남자친구 아니면 동생, 엄마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내 등을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그들이 언제 내 등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등은 좀 뒤에서 해달라고 하시고요. 등판도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위로 발목부터 종아리, 종아리부터 허벅지, 엉덩이, 그다음에 엉덩이부터 등짝까지. 쫙쫙 밀어주면 너무 시원해. 그리고 목이 물린 데 있죠.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이제 효자손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잘 되니까 림프가 왜 중요하냐면 림프가 순환이 잘안 되면 이런데 부종이 생겨요. 허벅지 이런데. 그럼 부종도 없어지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겨드랑이 밑에 냄새가 날수 있잖아요. 특히 날씨가 덥고 이러면 땀나고 그러니까 그것도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되게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쓰고 나서 순서는 별로 상관없지만 저는 샤워를 먼저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른 몸에 해줄 것 같으면 스크럽을 마른 몸에 할 수도 있고 젖은 몸에 할 수도 있으니까 순서 바꿔가지고 스크럽을 먼저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일단은 샤워 젤로 먼저 몸을 한번 씻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애벌로 마사지를 한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샤워 젤을 쓰는데 이 샤워 젤은 베이스가 코코넛이랑 아부안이랑 그런 이제 귀리 그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게 막 스크럽처럼 알갱이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걸로 만든 건데 그래서 향이 막 샤넬처럼 좋다 막 이런 향이 아니라 건강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씻고 나면 무향이고요. 근데 이걸 씻으면서 또 이게 좋은 점이 정말 몸을 릴렉스를 해줘요. 온몸에 이렇게 뭉쳐있던 근육 이런 것도 저절로 마사지 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보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촉촉해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좋은 거. 그러니까 제가 임산부나 출산하신 분들한테 권하는 이유가 출산을 한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약간의 튼살이라든지 왜그 수박줄 같은 거좀 남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정말 옅어집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샤워젤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반했던 거는 바로 이 바디 스크럽인데요. 용량도 진짜 넉넉하죠. 200ml. 200ml고, 뭐 이런 스크럽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막 사봉도 써보고 여러 가지 많이 써봤지만, 그걸 쓸 때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쓰고 나면 잊혀지는? 마치 그, 정말 막 성형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봤을 땐 예뻐. 딱 돌아서면은, 어떻게 생겼더라? 기억이 잘안 나는 그런 기분인데, 얘는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자연 미인이라고 제가 지금 보시면은 몇 번을 썼거든요. 일단 향이 굉장히 약간 멘톨 향이 돌면서 시원해요. 되게 프레쉬한 향이 나고요. 그리고 뭐 주성분은 언제나 그렇듯이 굉장히 안전하고 되게 좋은 원료를 사용을 하는데 이 흑설탕에 들어가는 재료랑 그다음에 코코넛 그리고 유칼립투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칼립투스가 피부를 진짜 진정을 시키고 재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떠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바디는 마사지를 어떻게 한다? 무조건 밑에서부터 위로. 그래서 밑에 하단부터 해서 손으로 제대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해주고 위까지 다 해주고 여기도 다 해주고 그런 다음에 조금 이렇게 릴렉스 하셨다가 물로 그냥 씻어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바로 만지면 너무 막 촉촉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 그런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 비밀 병기예요. 이걸 쓰고 나니까 조금 더 귀찮아진 게온 식구가 나를 자꾸 만져. 약간 그런 점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남편이 좀 귀찮다. 근데 이거 쓰시면 좀더 귀찮아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좀 귀찮아서 어쩔 때는 막 샤워젤만 할까? 이러기도 하는데 이 마사지에 완전 너무 중독이 된 거예요. 이거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맨날 막 계속 이러고 있는데 진짜 몸이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아시죠? 저 운동 안 하는 거. 운동 안 하는데도 살들이 이렇게 탄력이 막 하여튼 꼭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애가 쓰거나 아니면 내 피부는 민감해서 따갑거나 아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보여드리면 아무리 피부가 연하디 연해도 7살보다 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약한 7살한테 제가 해주면 근데 맨날 해달라 그러거든요. 약간 귀찮다는 거. So, 아쉬워. is 아포? 아니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이런데, 아쉬워. 이런데, 아, 방향은 항상 끝단부터 몸쪽으로. 그렇게 해주고요. 제가 이거를 해주게 된 이유가 애들이 성장통 있잖아요. 얘가 여기 무릎 있는 데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못 자는 거예요. 밤에 너무 다리가 아프다는 거야. 키가 크려고. 그래서 이걸로 제가 해줘봤거든요. 다리 마사지를. 이걸 하는 동안 애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 마사지 같은 경우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이 뒤쪽은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시키실 때 이렇게 해달라고 하세요. 밑에서부터 위로. 근데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모든 마사지, 모든 운동, 모든 스트레칭은 천천히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아프고 막 그래서 잠을 잘못 잤는데 이게 순환이 되니까 잠을 너무 편하게 자는 거죠. 릴렉싱도 되고 그리고 피부도 너무 부드럽고. So, how do you feel? 심어. 너무 좋아요? Tous les jours, le soir, maman, elle me fait ça parce que c'est trop doux, trop confortable et j'adore.